안녕하세요, 여독입니다.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더워요. 여러분들은 뭐 휴가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, 저희는 아마 7월 말일이나 8월 1일부터 8월 4일까지 아마 휴가를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일을 굉장히 요즘에 빡시게 하고 있어요. 휴가 때 못 버는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건 RTX 2060, RTX 2060 슈퍼, 그 다음에 RX 5700의 성능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해요. 지난번 저희가 올려드렸던 RTX 2060과 5700XT, 그 다음에 RTX 2070 슈퍼, 요 영상은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, 그때 조금 재밌는 그런 비교가 나왔었는데, 오늘은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. 그래서 잡설은 그만하고 일단은 외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, 이제 외형을 한번 살펴봤으니까 가장 중요한 게임 테스트로 넘어가시죠. 네, 이렇게 해서 세 개의 그래픽카드 테스트를 모두 마쳤는데요. 파스에서는 5700이 2060과 2060 슈퍼를 모두 앞질렀는데, 타스에서는 5700이 2060 슈퍼보다 조금 떨어지는 성능을 보였어요. 근데 뭐 사실 벤치마크 프로그램은 크게 우리한테 의미가 없잖아요. 성능 테스트를 좀 주목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. 지난번 영상에서도 2060 슈퍼나 2070 슈퍼에 비해서 5700XT가 배그에서 유난히 성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. 근데 이번에도 역시나 2060 슈퍼에 비해서 5700이 배그에서 굉장히 약세를 보였습니다. 하지만 오버워치에서는 오차 범위 내에 뭐 동급이라고 봐도 될 만한 그런 성능을 보여줬어요. 디비전2에서는 약 6프레임 정도의 차이로 요 두 제품이 아주 근소한 차이를 보였는데, 그래도 5700이 약간의 약세를 보여줬고요. 배틀필드 같은 경우는
완전히 동급의 성능을 보여줬습니다.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, 5700이 2060 슈퍼와 비교했을 때 약 5만원 정도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배그를 제외한 게임에서는 거의 동급으로 봐도 무난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가성비는 이 제품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. 근데 뭐 얘가 비레퍼 제품이 나오면 가격이 어느 정도 뛸지에 따라서 약간의 선택지가 달라지겠죠. 이번에도 결론은 지난번 영상이랑 거의 비슷해요. 본인이 사용하려는 용도에 맞춰서 그냥 본인한테 알맞는 그래픽카드 선택하시면 됩니다. 무조건 뭐 좋은 거라고 해서 본인한테 맞는 게 아니니까요. 꼭 본인이 원하고 본인이 필요한 사양에 맞는 그런 그래픽카드를 선택하시길 바랄게요.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.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. 안녕.